I'm just singing cause it's over. 홍수와 성형 전후, 홍수와 판빙빙, 홍수와 예전 사진, 홍수와 중국 출연료, 홍수와 과거 사진. 살짝 미쳐도 좋아 홍수와. 배우 홍수아가 방송 최초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쳐도 좋아해서 자신의 중국 라이프를 공개한다고 하네요. 활발한 중국 활동으로 그녀를 보지 못했던 그녀의 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홍수아는 평소 알고 지낸 중국 지인들을 위해 만든 홈파티 한상차림을 대접하며 한국에서 공수해온 식재료들과 신개념 조리법으로 요리를 해냈고 홈파티에 참석한 이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는 후문입니다. 홍수와 판빙빙. 성형으로 완전 변신한 홍수아. 그녀는 중국 역대 최고의 미녀 판빙빙과 닮은 꼴로도 유명합니다. 밑에 사진들을 보시면 누가 홍수아인지 누가 판빙빙인지 헷갈리네요. 기흑. 홍수아 성형 전후, 홍수아 예전 사진, 홍홍수아 과거 사진. 현재는 최고의 미녀이지만 과거에는 평범한 미녀였던 홍수아. 그녀의 과거 사진 한번 보실까요? 홍수아 중국 출연료. 홍수아의 중국 출연료 얼마일까요? 추자연의 경우 중국 드라마 1회당 약 1억 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죠. 예전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홍수아는 추자연의 출연료보다는 한참 적지만 한국 출연료보다 약 3에서 4배 번다고 공개한 적 있습니다. 그때가 2015년도였는데요. 2년이 지난 이 시점 그때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감안한다면 지금은 약 3에서 4천만 원 정도 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홍수아 성형 전후, 홍수아 판빙빙, 홍수아 예전 사진, 홍수아 중국 출연료, 홍수아 과거 사진에 대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